안녕하세요. 성호 육리장입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오전에 비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땅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한 10단을 이제 다 캤습니다. 근데 이제 땅콩을 많이 심으면 좋은데 이제 또 그렇게 너무 많이 심어도 또 일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냥 씨 해고 조금 먹을 것만 심었습니다. 근데 이 땅콩은 흰 땅콩이 아니고 그 자색 검정 땅콩인데 이제 종자도 하고 맛이 좋아서 그냥 조금 심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며칠 더 있어도 되는데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또 이걸 캐서 노타리를 치고 거름도 넣어야 되고 해서 조금 며칠 일찍 했습니다. 지금도 땅콩이 딱딱하고 한 90% 이상 정도는 연그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또 비가 계속 오고 땅이 질어가지고 너무 또 늦게 해서 이 땅콩을 캐게 되면 여기도 내가 한 주먹 지금 예, 보여드리는데 이 군심이나 군병이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또 일부러 막 어떤 건 땅콩이 막 싹이 나고 그래서 저런 게 작년에는 조금 늦게 캤더니 반 이상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땅콩을 나중에 볶아 먹을 때도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맛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자주 오는 애는 흔치 않은데 올해는 특히 땅콩을 지른 밭에 심은 경우는 더 빨리 썩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늘 이제 캤는데 이 만약에 또 이거 안 캐고 한 일주일만 놔두게 되면 또 이제 땅콩이 썩는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오늘 캤습니다. 근데 이 내년부터는 제가 땅콩 심을 때 좀 밭을 배수가 잘 되게 좀 지형이 높은 데다 심고 그리고 또 저 두둑을 좀 큼직하게 하고 두둑을 좀 높이 해가지고 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땅속으로 덜 스며들면서 이 배수가 잘 되는 곳에다 땅콩을 심어야지 배수가 안 되는 곳에 땅콩을 심으면 썩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비알밭에다가 두둑을 좀 높이 하고 심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땅콩을 하나씩 심는 것보다는 이게 두 개씩 씨로 심을 때는 두 알씩 넣는 것이 훨씬 수확량이 많고요. 모종으로 심을 때는 유공 비닐을 까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쌍률로 있어가지고 땅콩을 심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반 비닐을 깔게 되면 또 땅콩이 발이 나올 때 비닐을 제 찢어줘야 되는데 이 유공 비닐을 깔게 되면 이 발이 알아서 다 파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좋고 또 가뭄도 덜 타고 또 풀도 덜 나고 그래서 또 땅콩에도 더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가능하면 배수가 좋은 땅에다 땅콩을 심으셔야 썩지도 않고 좀 늦게 캐더라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콩은 이 땅속에 개박꽂이나 지린이나 군빙이가 있으면 이 땅콩을 많이 파먹으니까 또 그런 밭에서는 살충제를 입제를 좀 뿌리셔야 땅콩이 깨끗하고 썩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콩을 잘 되게 하려면 퇴비를 좀 많이 내시고 석회를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콩은 석회 성분이 부족해야 이 땅콩 껍데기를 만드는데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 땅콩 껍질을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땅콩이 덜 여물게 되고 쭉쟁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은 가능하면 석회도 많이 넣으시고 붕사도 좀 넣으시고 꼭 퇴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이 좀 적은 것 같으면 봄에 땅콩 심어놓고 한 한 달 정도 됐을 때 비료를 또 약간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 요소하고 좀 섞어서 고랑에 한 번 정도는 뿌려주면 땅콩이 덜 됐을 때 더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집도 또 올해 그 산 밑에 땅콩을 이제 심으니까 그 산에 뭐 비둘기 그 다음에 뭐 꿩이나 그 다음에 물가치나 까치 이런 종류들이 안 건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땅콩이 어느 정도 반염을 들으니까 8월 한 초순경에 갑자기 땅콩을 한 3분의 1을 다 파놓고 절단 내는 바람에 그게 파놓고 땅콩이 다 따먹고 그런 건 땅콩도 몇 개 안 붙어 있고 이제 지형이 좀 높고 새가 까먹지 않은 곳은 땅콩이 그런대로 새가 안 따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새가 따먹은 거는 한쪽을 다 따먹어서 땅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 밑이나 아니면 이게 저기 새가 있는 곳은 꼭 이 땅콩이 한 반염을 들게 되면 그 망을 세우셔야 됩니다. 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기 천막 파는 데 가시면 저 변할 때 쓰는 검은 망 그 넓은 게 있으니까 뭐 6m짜리도 있고 8m짜리 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 몇 마 사셔가지고 땅콩 심은 것만큼 한
새 독신이 같은 경우는 덮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심으셔서 덮어 놓으셔야지, 만약에 안 덮어 놓으시면 이 새가 오기 시작하면 며칠 내로 땅콩을 다 파먹어서 완전히 못쓰게 만드니까 그런 것도 좀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콩 해가지고 이렇게 땅콩 따면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